안녕하세요. 생따 오프너 김혜일 코치입니다. 오늘도 수락산에 올랐습니다. 무장의 숲길. 여기 지금 바닥에 물이 있어요. 비가 밤새 왔고요. 네, 그래서 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등이 켜져 있는 이곳에서 저는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생각은 이거 세 가지만 좀 하지 않으면 긍정적으로 좋은 생각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첫째, 비난. 둘째, 비평. 불만. 세 번째, 이렇게 비비불 하지 않는 것.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생각을 힘들게 만들고 자기 생각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이 비비불하는 것 때문에 많이 생겨요. 비난하고 비평하고 불만 갖는 것, 이런 것만 갖고 주어도요, 우리의 삶이 엄청나게 바뀔 수가 있어요. 결국 생각에 갖고는 일도만 갖고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을 더 긍정적으로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의 삶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고 모든 것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생각 자체를 내 머릿속에서 지워낸다는 것, 그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부터 이 영상을 보신 이후부터는 비비불하지 않고 생각을, 마인드를 긍정의 마인드로, 긍정 모드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된다, 된다, 다 된다.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고요. 여러분이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일이 생길 겁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좋은 생각하고 좋은 일만 많이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생사 오프너, 생각을 따주는 오프너 김일이었습니다.